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오늘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어제 발표한 입장문을 두고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무대행으로서 첫 국회 출석이라 힘들었을 터이고 하소연할 것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입장문의 내용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해 보입니다. 앞서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모두 무효라고 하는 건 감시 기능을 넘어선 거라고 지적했는데 최 위원장은 이미 선임 과정에 토론이 없었다는 증언이 있었다며 방통위 의사결정 구조를 어긴 불법적 행태라고 반박했습니다. 심의가 생명인 합의제 방통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어긴 불법적 행태입니다. 회의 과정에 대해 질의했음에도 김태규 직무대행은 횡설수설 자료 제출과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이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순 없다며 이미 고발하기로 의결했으니 앞으로 지켜보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김 직무대행이 법원에 낸 답변서가 청문회에서 공개된 점을 두고 김 직무대행이 반발한 것에 대해선 이중적 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많이 아프셨습니까? 국회에는 권한이 없다며 선임 과정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면서 왜 법원에는 그 과정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부터가 김 직무대행의 이중적 태도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에 있어야 할 자격이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이라며 국회에 불려나오는 게 싫거든 방통위를 떠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